안녕하십니까.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. 오늘 나온 현장은 안양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어요. 자, 오늘의 현장 나온 이유는 1호선 명학역까지 도보 8분에 이용할 수 있는, 걸어가면은 한 75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가 기존 층이고요.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 층은 복층도 있다고 해요. 그것뿐만 아니라 3층 세대에는 아주 아름다운 테라스까지, 미니 야외 정원까지도 꾸며져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. 그 현장 지금 한번 보러 가실게요. 제가 1층에 내려와 있는데 주차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. 100% 주차 가능하고요.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가 섞여 있는데, 기계식 주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. 두 개가 있어요. 이쪽에 하나 있죠? 그리고 하나는 또 여기. 총 두 개의 기계식 주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식 주차의 단점은 놓고 빼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라는, 하지만 여기는 두 대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? 우선 보여드릴 곳은 3층에 있는 야외 정원까지 꾸며져 있는 세대를 보여드릴 거고요. 복층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복층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양쪽 필로티 주차장 사이로 현관 입구가 있어요. 입구에는 스크린도어 다 설치가 돼 있고요.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.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있는 야외 정원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는 세대를 먼저 한번 구경해 볼게요. 자, 이제 막 지어진 신축 현장이다 보니까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대를 다 해놨는데 내부 공간 여유 있는 모습이죠. 엘리베이터는 총 13인승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. 현대 걸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. 현대는 안 보이네. 아무튼 가시죠.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3층에 총 4개의 세대가 위치해 있고요. 요 집이에요. 자, 들어가 볼게요. 자, 들어가 보면은 전실 사이즈입니다. 여유 있네요. 성인 두세 명이 한 번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. 들어가 보면은 신발장이 총 이렇게 세 칸이 나오고,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정도 깊이 사이즈 나오니까 신발 신다고 하는데 뭐 전혀 작거나 그러지 않겠죠. 여유 있어요. 자주 신는 신발 이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쪽으로는 일괄소등 버튼 설치해놨고요. 자, 들어가면은 사면동 중문 이렇게 필름 처리되게 저희가 시공 다 해놨습니다. 중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거든요.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인 거실 그리고 야외 정원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거실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됩니다. 사이즈 괜찮죠? 이쪽이 이제 TV 자리고요. 아트월 부분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이에요.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, 바로 그 옆에는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 스위치 위치해 있고요. 소파 자리 요 정도 사이즈. 소파도 한 4인용 충분히 넣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TV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 마련을 해놨고, 바로 그 위에는 보안 시스템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해놨어요. TV 자리하고 소파 자리까지 거리가 대략 한 5m 정도 나오니까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위에는 조명은 일반적인 LED 조명으로 시공을 해놨고요. 옆에는 다 보조 조명으로 할로겐 등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놨어요. 삼성 무풍 에어컨으로 전부 다 시공을 해놨고요. 이쪽을 보면은 여기 스프링쿨러까지 설치를 해놨으니까 좀 더 우리 집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. 지금 보시는 쪽이 이제 거실 창이에요. 거실 창을 보면은 KCC 이중 샤시로 마감 처리를 다 해놔서 소음이라든지 단열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가시면 나만의 정원이 나옵니다. 짜자잔. 벌써 잔디도 다 깔아놨고요. 이렇게 발 디딜 공간들은 다 돌로 마감 처리를 해놔서 엄청나게 이뻐요. 야, 진짜 대저택에나 있을 법한 그런 정원을 내 거실 앞에 딱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. 와,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자연석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고요. 소나무 종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단풍나무까지도 다 이쁘게 심어놨는데, 지금은 다 잎이 다 졌어요. 벌써 11월 말이거든요. 낙엽 지는 애들은 거의 다 잎을 잃었고요. 하지만 상록수들은 아직까지도 파릇파릇한 모습들을 보여요. 봄 되면 진짜 이쁘겠죠. 봄 되면은 여기에 진짜 꽃도 피고 아마 나비나 벌도 날아올 것 같아요. 삭막한 테라스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인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따로 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이사만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내 걸로 뚝딱 생긴다. 와, 진짜 이쁜데? 자, 그러면 내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KCC 이중 샷시 쭉 닫고
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후에 거실에서 보는 주방 쪽 풍경입니다. 자, 여기는 거실 주방 일체형으로 돼 있고 주방 자체는 D자형으로 뽑아놨어요.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테이블 공간이고 아일랜드 테이블 밑에 쪽을 좀 넣었죠. 그래서 밥 먹는데 불편함은 없어요. 성인 4명 이상까지도 식사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해놨고요. 주방이 D자형이다 보니까 조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쪽도 있고요. 이쪽도 있고요. 싱크볼을 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로 준비를 해놨는데 뭐 조리하시고 이렇게 씻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사이즈로 마련을 해놨고 자 이쪽 보면은 3구 가스레인지까지도 완비를 해놨어요. 위에는 후드까지.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가스경보기까지도 설치를 해놨으니까 좀 더 안전 신경을 쓴 거죠. 보시면은 상부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광 화이트, 하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어두운 느낌의 청색을 집어넣어놔서 밸런스가 아주 상당히 잘 맞고 있어요. 냉장고 자리를 저희가 두 대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냉장고 한 대에 김치냉장고 또는 양분형 냉장고 두 대까지도 놀 수 있는 자리 완벽하다. 자 이쪽 편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. 이쪽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주부님들 상당히 공간 활용 잘 하실 수 있어요. 거실하고 주방 보셨고요. 자 이쪽으로 가서 안방 살펴볼게요. 이쪽이 안방 먼저 볼게요. 자 안방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됩니다. 안방 사이즈 느낌이고요. 안방에도 보시면은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까지 저희가 시공을 다 해놨고 창도 이중 샤시로 다 마감 처리를 해놔서 단열 소음 완벽하게 잡아놨어요. 안방에는 안방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안방 화장실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요. 자, 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. 세면대하고 변기 다 위치해 있고요. 거울 붙어있는 수납장까지도 준비를 해놨고 요쪽 별도 거울까지. 샤워기는 요쪽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놨어요. 자 보시면은 내부 공간이 한 요정도 여유있게 나오니까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안방 화장실 사이즈 나오겠죠? 안방도 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. 쭉 안방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있는 방이 작은 방이에요. 작은 방은 조금 핑크색 톤이 도는 벽지로 시공을 해놨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 요정도 됩니다. 내부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. 자 보시면은 침대 충분히 놓으시고 이쪽으로도 뭐 옷장이나 책상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사이즈 마련이 되고 샤시도 PCC 이중 샤시로 다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. 작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통과하고 이쪽을 보면은 아까 처음 들어왔던 현관인데 현관 양 옆으로 두 번째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. 우선 두 번째 방 먼저 볼게요. 두 번째 방 역시 사이즈 괜찮아요. 요 정도 사이즈. 이쪽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죠. 두 개 문이 뭐냐면은 이쪽은 이제 빨래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. 그래서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련을 해놨고 수도를 일부러 좀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. 왜냐면은 요즘 뭐 드럼 세탁기라든지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는 높이 안 줘도 되잖아요. 그래서 높게 수도관 위치를 해놨고 이쪽 문은 보일러실이에요. 보일러실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자 보일러 귀뚜라미 1등급 콘덴싱 거꾸로 보일러 설치해놨고요. 에어컨 환풍기까지 해서 여기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. 이 보일러실까지 다 보셨고요. 3번 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과 보일러실이 함께 딸려있어요. 내 자녀들이 생활하기엔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사이즈였고요. 자 현관 오른쪽으로는 이제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. 공용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보여드릴게요. 자 바닥 사이즈 한 요정도. 변기하고 사각 수정 여기가 이제 샤워 공간까지도 여유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요. 요렇게 샤워기하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그리고 물튀김 방지 유리까지도 전부 다 시공을 맞춰놨어요. 화장실 자체가 블랙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놓다 보니까 뭔가 정리된 느낌이 벌써 나죠. 관리하기도 좀 더 편한 그런 화장실이에요.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? 좀 마음에 드셨나요? 오늘의 영상은 안양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 현장은 안양역과 명왕역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명왕역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. 역까지는 도보로 8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역 이용하신 데도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현장이었고 전체 기존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맨 위에는 복층 공간도 있습니다. 그래서
방 4개에 화장실이 무려 3개까지 있는 그런 복층 세대도 있는데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방 3개 화장실 2개만 보여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복층 공간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이 정원은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, 이 영상의 집을 계약하신 분의 단독 개인 정원이에요. 보세요. 벌써 조경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어요. 잔디도 심어져 있고요. 발 디딜 수 있는 이런 돌까지. 그리고 이런 자연석으로 정원을 꾸며놓은 현장이에요. 내 돈 들여서 따로 정원을 꾸미지 않아도 타계절을 내 집 앞마당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이겠죠. 이 정원이 탐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저희 하마TV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방 3개, 화장실 2개, 기존층 같은 경우는 3억 2천부터 3억 5천 선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.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에 야외 정원까지도 탐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 3억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, 자 요즘 안양이 상당히 핫해요. 왜냐? 월판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월곶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.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옆에 있는 안양역이에요. 그래서 안양 쪽 땅값이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쪽으로 이사 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입지 조건 다 누리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시죠? 꼭 저희 하마TV로 전화 주셔서 유재석 찾아주세요.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 하마TV는 또 다른 꿀매물을 찾아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하마TV의 유재석이었습니다.